나라의 진노가 정녕 그리 크셨는가? 그런 줄 아옵니다. 전하, 숙빈전 박상궁 대령이옵니다. 무슨 일을 그리 하신 겐가? 송과옵니다, 판부사 대감. 뭐하고 있는 게야?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예, 전하. 전하, 소위를 지켜주소서. 다들 어디 갔기에 감히 빈전을 이리 비워두었다는 것이야? 망국하옵니다, 전하. 세자 저하 내께서는 옥체 밀령하시어 잠시 동궁으로 드셨사옵고. 숙비는 어디에 있으며 시비는 왜 보이지 않는 게? 숙비 마마 깨우서는 취선당에 드시랍시는 희빈 마마의 분부를 받자옵고. 뭐라? 빈전을 비워놓고 시비에게 가다니, 그게 말이 될 법한 소리더냐? 망국하옵니다, 전하. 성당으로 갈 것입니다. 아니, 왔으면 앉질 않고 뭐라고 섰는 게야? 왕실에서 제일 어른임을 자처하시는 분이 국상 중에 상복을 입지 않으시다니요. 그것이 희빈께서 말한 내명부의 법도랍니까? 대행왕후 민씨가 살아생전에 나를 얼마나 없으히 여겼는가. 한데 내가 상복을 입고 애도를 한다 한들 죽은 사람이 나를 어여삐 여길 까닭이 없지를 않나. 천벌을 받지요. 세자 저하의 모호께서 국상 중에 무색옷을 입다니요. 이런 무도한 일을 저지르고도 무사하실 줄 아셨습니까? 뭐라? 니년이 지금 내게 감히 무도라 하였더니. 무도하다마다. 전하께서도 친히 제문을 띄어 빈전을 올리면서 동안의 서름을 쏟아내고 계신데, 희빈이 상복을 벗었다면 그것이 무도지 무도가 어디 따로 있는 줄 아셨습니까? 듣자 듣자 하니 니년이 이제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지를 않나. 아무리 개구리 올챙이 짝을 몰라도 유분수지. 니년이 천출이요 무술이 노릇까지 하였거늘 감히 니한 자리에서 그따위 요망한 주둥이를 놀리는 게야? 무술이 노릇을 한 것이야 피차 다를 것이 무엇이며, 역관의 집안에서 태어난 주제에 어디 양반 소리를 듣는다던가. 이런 발칙한 년을 보았나? 그래, 내 오늘 기필코 니년을 물고를 내고 말 것이니라. 권상궁! 밖에 권상궁 있거든 당장 뒤뜰에 형체 차비하렸다! 내게 물벌기를 치기 전에 경각에 달린 희빈의 목숨부터 보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어라! 내 인연! 마마! 마마, 어서 상복으로 갈아입으시옵소서. 전하께서 이리로 오시고 계신다옵니다. 무어라! 아이고, 어서요, 마마! 그렇게 큰 소리 쳤으면 그대로 전화를 맞은 일이지. 갈아입게.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던가. 내 입은 어찌 막고. 주둥이 닥치겠다. 허둥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 아니더냐. 안 그런가 권상군? 말씀이 지나치시옵니다, 숙빈마마. 지나치긴 무엇이 지나치단 게야? 주상전하 2년 후환이 드렸거든 주둥이 조심하렸다.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2년지 그래도. 어서 납시오소서 전하. 숙비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게야? 어서가 빈전을 지켜라. 전하. 어허! 정녕 빈전을 비워둘 작정이더냐? 예, 전하.
전하, 신첩에게 잠시 신혈이 있어. 네가 상복을 벗고 무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전하, 신첩이 비록 아는 것은 없사오나 세자의 어미옵니다. 대행왕후의 상중에 무색 옷을 입다니요. 대체 어느 못된 것이 그 같은 말을 하였는지. 정녕, 그러지 않았다는 게. 전하, 차라리 신첩을 죽여주어서. 그 모두가 네 행실이 변변치 못해서가 아니다니. 왜 세자의 어미답게 자애롭고 정숙하지는 못해? 전하, 참으로 억울하옵니다. 필시 신첩을 모함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닥쳐! 한낮 여염의 상가에도 그 예절과 법도가 있거든. 하물며 왕실이 아니더니. 헌데 너는 국모의 상을 당하고도 빈전을 살피기는 고사하고 빈전을 지키는 비빈에게 문안을 들라 위협하고 게다가 상복을 벗고 무색 옷을 입었다면. 모함이옵니다 전하. 신첩이 어찌 그와 같은 불경을 저지르겠사옵니까? 전하, 대체 어느 못된 것이 그 같은 밀고를 하였는지 신첩에게 알려주소서. 신첩이 나서서라도 그 일을 바로 잡아놓을 것이옵니다. 네가 아직도 숙빈에게 원한이 남아있더니. 너를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숙빈이 너의 상복을 빼앗기라도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디 깊은 곳에 감추기라도 했다는 것이냐? 전하, 너는 개과 천사이라는 말도 모르는가? 대왕과 세상을 떠났다면 내 명부의 위점으로 네 행실도 달라져 있었거든.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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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 일이들 하속하시옵니까? 당당히 손을 놓지 못하겠는가? 전하, 이대로는 못 가시옵니다. 부디 신첩의 지원극통한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전하, 전하, 신혈이 들끓는 몸으로 빈전을 어지럽힐까 두려워 잠시 물러나온 것도 죄가 되옵니까? 여러 차례 혼절까지 하였사오나 국상 중이라 어의를 부르는 것도 내 의원의 명하에 탕자를 찢는 일도 마다하였사옵니다. 하운데 전하, 어찌하여 숙빈이 신첩을 위로하고자 취선당으로 달려온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아파서 알아놓은 신첩만이 죄인이 된다는 말씀이옵니까? 신첩은 참으로 전하의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동척하여 주소서 전하. 못들하고 있는 게야. 시빈을 당장 데려가지 않고 죽어라. 전하, 놓아라, 놓지 못하겠느냐?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세자의 어미를 이리 박대하셨다는 아니되옵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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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전하. 승계야, 너희가 정녕 왕명을 거역할 참이더냐? 예, 전하. 놓아라, 놓아라 이 못된 것들. 놓지 못하겠느냐? 아버마, 아버마. 세자, 세자, 세자.